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5회죠. 벌써 5회라서 매번 이 시간이 너무 지식이 귀에 쏙쏙쏙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오늘도 이 바쁜 시민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이제는 최백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최백은 교수님이 우리 중산층 감소 소주성 실패, 그 다음에 주장은 가짜뉴스다 플러스 시민을 위하여 정당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두 가지 내용 갖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백은 교수님 일주일 동안 바쁘셨죠?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정신없네요. 네. 제가 작년에는 그 이게 이제 책 쓰고 나서 작가라는 소리를 한동안 들었는데. 요즘은요? 예, 요즘은 갑자기 또 위원장. 명칭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저는 그냥 교수입니다. 네. 어쨌든 요즘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 한 40일 이상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 이제 선거가 이제 뭐 한 달 정도로 이제 임박해 왔잖아요. 네네. 임박해 오다 보니까는 지금 뭐 그다음 코로나가 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에서는 틈만 있으면은 가짜 뉴스 가지고 경제를 이제 그러니까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꼭 짚어야 될 거 바쁘지만은 한 가지만 짚고 싶어서 오늘 저기 이제 앞에다 좀 배치를 했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시민을 위하여는 왜 만들었는가를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너무 교수님이 끝나고 바로 다스베이다 실현을 하셔야 돼갖고요. 30분간 알차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선일보 2월 21일자에 여기 이겁니다. 제가 캡처해서 그랬지만은 조선일보 2월 21일이죠. 거기 보게 되면 유경준이라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노동경제학회장 이 해가지고 중산층 비중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건 소주성 실패의 증거다. 소주성 하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줄여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유경준 씨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소개하면은. 지금 현직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로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통계청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뭐 노동경제 학회장은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아이가 지금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통계청장을 했기 때문에 통계자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박근혜 정부 이제 말 때인 2016년에 3년 전에 비해서 중산층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실패한 증거다. 그런데 저는 이걸 딱 기사를 보는 순간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경제 이론 쪽으로 이제 이 생각을 처음에 이제 하면서 들여다 보게 됐어요. 원래 조선일보는 안 보는데 우리는 또 조선일보가 쓰면 의심부터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흔히 이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OECD에서 우리 흔히 사용하는 중산층의 기준이요 가계를 쫙 이렇게 일렬 순서로 쫙 놨을 때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중위 소득 가계라 중간 위치에 있다 이거죠. 중간 위치. 예, 중위 가구라고 그러는데 그 중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그것의 한 절반 50% 그러면 그곳에 한 1.5배 그 사이에 있는 층들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그게 이제 OECD에서 하는데 그 옛날 기준인데 OECD에서 지금도 관성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그걸 냈을 때 5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한 170만 원 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기 중산층이라 생각하겠어요? 저 그 기준이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안 맞네요, 사실과. 예. 근데 아이가 어쨌든 간에 OECD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흔히 발표하는 게 가구를 조사할 때 2인 가구 이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지금 30%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인 가구는 별도로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2인 가구 이상으로 발표하는 이유는 과거 한 2015년 이전에는 1인 가구는 통계를 안 냈었어요. 그때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래서 2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집계를 쭉 해왔는데 근데 1인 가구도 이제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다시 이제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5년에는 1인 가구는 조사를 안 했는데 2016년에는 1인 가구를 조사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15년이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2017년도는 이제 그러니까 2016년도에 2인 가구 이상으로 해놨다 보니까는 네. 또 계속 일관성 있게 하게 해서 2인 가구 기준으로 잠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인 가구를 빼고 하는데 1인 가구도 어쨌든 간에 통계에 발표를 한다 이거예요. 발표하면 통계청장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가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네. 뒤에 1인 가구는 제가 따로 계산한 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4분기도 아니고 또 3분기로 했는데 4분기도 다 나왔는데 네. 하여간 중산층 가구가 지금 보게 되면 2016년도에 61% 0.61이라는 수치가 네. 퍼센테이지로 61%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이제 3년 후에는 네. 0.58이니까는 3%포인트가 감소한 거예요. 박근혜 때 더 중산층이 많았다. 네, 그걸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네, 거라고. 예.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줄어들다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그 이게 이미지가 다 떠오르면은 중산층 줄어들면은 하위층으로 하위층으로 다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딱 절반씩 갔어요. 네. 그러니까 3% 포인트가 감소했는데 이제 반올림하고 하게 되면은 저기 지금 이제 한 그 하위층으로 한 2%가 일로 옮겨갔고 네. 상위층으로 2%도 옮겨갔어요. 그럼 상위층으로 간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위층으로 이제 2%가 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네. 이건 통계적인 수치의 팩트예요. 어쨌든 간에요. 네, 네. 팩트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하위층으로 간 2%가 왜 생겼느냐. 네. 보니까 우리가 하위층 하게 되면 대개 하위 20% 이런 계층들인데. 네, 네. 우리 최근에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노인들. 예. 네. 1년에 60만씩,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2016년 3년 전에 비해서 2019년에. 네. 이 하위 소득층의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60세 이상들이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비중이 자꾸 커지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64, 5세대에게 되면은 일자리 갖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인구들이 더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인구 구조의 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고령화로 인해서 하위 소득층이 소득이 떨어진다면은 네. 그거는 소득주 성장 정책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득주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제학자가 이런 논리를, 논리가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든 게 소득주 성장 정책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하위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 변화가 가지고 생긴 거고, 그렇죠. 저분들 기초연금 한 50만 원 올려주면요, 저거 싹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정책 하게 되면 저거 개선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보니까, 4분기에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걸로 해가지고 4분기 보니까 한 6%포인트가 감소했어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포인트는 상위로 갔고 네. 3%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고령화라 이거예요. 그렇죠. 고령화. 고령화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진행된 결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가구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해봤어요. 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30% 정도 돼요. 네. 예. 보게 되면은 중산층 가구 한 48%에서 43%나 5%포인트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상위로 3%가 더 많이 가고 네. 하위는 2%뿐이 안 갔어. 그러니까 상위로 많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산층에서 오히려 옛날 같은 예. 경우에는 하위로서 진짜 떨어졌는데 이제 도약하는 그렇죠. 세대가 생겼네. 그다음에 하위 2%는 뭐냐? 네. 주로 뭐냐면요. 이게 봐보세요.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네. 이제 한 75%까지 됐어요. 아, 전체. 인구 구조의 변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많아지면은 하위층으로 이게 젊었을 때 자산을 축적 안 하면은 다. 그렇죠. 네. 이제 직장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네, 네. 하위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저것 때문에 생긴 거지 저게 무슨 소득주 성장 정책을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거야. 네. 인구 구조 변화인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소득주 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엉터리 저거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뒤에 부분이 없었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산층의 그러니까 이동, 중산층의 그러니까 변화가 네. 중산층의 변화를 그러니까는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한 네. 이런 주장은 굉장히 학자로서 그러니까 저 중산층 줄어든 게 어디로 갔는가? 하위로 다 갔다면은 네. 하위로 다가가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고령화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까 하면은 네. 그게 우리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그나마 네. 상당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계층들이 상위층으로 가고 있고 네? 한 60% 정도는 상위층으로 가고 있고 40% 정도가 하위층으로 오는데 네. 그 40% 정도는 되게 고령화 때문에 생긴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소득주 성장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고령화는 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 현상이다. 예,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다 된 겁니까? 예. 예, 오늘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하위층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경제 활동 인구들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에게 더 기초노령연금이나 복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유한국당. 네. 오늘 아주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제 망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